제목이 앗 아버지예요. 앗 아버지. 앗 아버지.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퍼온 사연이에요. 지난 추석 때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분을 데려와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신우가 셋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커버하고 싶었던 저희 엄마는 그날도 어김없이 최대한 안심을 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랑 얘 누나들은 신경 하나도 쓸 거 없어. 니들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이걸로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았는지 이번에 엄마가 무리수를 두시더군요. 우리는 통장에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도 충분히 있고. 뭐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엄마가 어지간히 급하긴 했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그래요? 그럼 다음 주쯤에 죽으면 되겠네.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먹을 돈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였어요. 다음 주에 죽어야 돼. 돈을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면은 몇십만 원 정도 있으셨네. 그러면 다음 주쯤 죽어야 되겠네.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주네. 다음 주. 야, 전기세 내고 뭐 하면 내일 죽어야겠는데. 맹지현 씨의 사연입니다. 아, 재밌다. 이름만 들어도 재밌죠. 맹 씨. 네. 여행지에 물건을 놓고 오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이에요. 최근 중국 장가계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이드님이 재미있는 썰을 얘기해줘서 사연으로 올려봐요. 가이드의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경험담은 아닌 거죠. 가이드가 얘기해준 썰이죠. 네. 중국의 장가계는 효도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기 자인 자모님도 다녀오셨는데 여기 바위가 예쁜 곳이죠. 야, 절경이 장난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여행사를 통하여 장가계 여행을 가셨대요. 장가계에도 공항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보통 장가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창사 공항을 통해 입출국을 진행하죠.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끝난 후 창사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틀니가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여행 중에 야 식후경인데 그지? 오호. 야 틀리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가이드가 수소문한 결과 점심을 먹은 장가계 식당에 틀리를 두고 온 것으로 밝혀졌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창사공항이 아닌 장가계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여행사 다른 직원이 있어서 그 틀리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공항으로 가는 동안 여행사 직원은 틀니를 들고 한국으로 떠났고 어쩌다 보니 틀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예. 예. 수속 뭐 하다 보면. 그리고 여행사 직원은 할아버지 댁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댁에 홀로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 배송을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 어떻게 이거? 야 이거. 그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할아버지 틀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어찌하여 틀리만 오셨소?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고 급히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비행기를 탄 할아버지는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렇지. 안 되지. 이후 할머니께서는 여행사에 연락하여 전후 사정을 알게 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틀리는 극적으로 다시 재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겠다. 야 할머니 진짜 놀랐겠다. 얼마나 놀랐을까 진짜. 여시면서도 놀랬겠죠. 자 제목은 노옥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익명이고요. 안녕하세요. LA에서 꾸준히 컬투쇼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퍼온 이야기라고 해야겠죠. 사람들과 대화 중에 영어 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노옥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영어 이름 First name은 OK 옥. 맞는데? 영어 이름 말할 땐 보통 앞글자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Last name은 N-O, No였죠.
오케이. 이거 이런 오케이 이런 하고 놓아요. 문제 많이 생기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보자. 자, 이분이 소셜 오피스에 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your first name? 오케이.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What? What is your first name? 오케이. 오케이. 직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Oh my gosh. What is your first name? 오케이. 직원은 포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Okay, okay. Then what is your last name? No. 뭐 이렇게 썰렁하게 끝났다는 그딴 얘기입니다. 아, 재밌네. 예. 야. 잘 퍼오셨네요. 네. No 옥자씨. No 옥자씨. No 옥. No. K와 노가 공존하는 그런 네임이네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전 매년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가 되면 감기에 걸리는 연약한 여성입니다. 연약한 분이 길게 썼어요. 조금만 쓰지. 이건 대하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데. 뭐 아니면 돕니다. 재밌거나 거지 같거나. 그래서 올해도 감기 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보통 감기 걸리면 병원을 가든 안 가든 일주일이 지나야 감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기는 너무 독하게 걸려서 콧물 줄줄, 목은 따끔따끔, 머리 핑핑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갈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는 2층부터 6층까지 각각 개인 병원들이 모이는 건물로 갔어요. 내과는 4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너무 아파서 걸어가기 싫었지만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왔어요. 머리도 아프고 계단으로 와서 힘도 없고 해서 빨리 진료를 받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생각하며 접수를 하기 위해 카운터에 갔습니다. 그냥 병원 갔다 그러면 안 됩니까? 이걸 이렇게 길게, 그렇죠?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있으면 될 걸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글이 세 페이지. 네? 이게 한 페이지야 이게 지금. 과정을 왜 다 썼냐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팠어요. 누가 아프신 거예요? 그날 저 혼자 병원에 왔는데 누가 아프냐는 질문에 신경질이 났어요. 제가 아파서 왔죠. 접수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이거 접수한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고 훌쩍거리는 코를 휴지로 풀고 있는데 같이 대기하고 있던 환자분들이 다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코를 풀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코를 소리 안 나게 풀려고 신경을 쓰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들어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환자분은 누구시죠? 아니 환자한테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네? 제가 아파서 왔는데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아,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아, 감기시군요. 약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내과에 있는 의료기구들은 없고 책상에 피규어들과 방 온통 홀딱 벗은 사람들의 포스트들. 하지만 머리가 아팠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진료실을 나와서 주사를 맞고 처방 좀 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대기 중에 있던 환자들이 제가 병원에 나갈 때까지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크한 여자였어요. 쿨하게 무시하고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에게 처방전을 건넸어요. 약사도 저를 이상하게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상한 거야? 약사는 약을 이어서 저에게 건네줬고 약을 받아 나가려고 하는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손님, 그런데 왜... 네? 뭐라고요? 감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탓으로 잘 안 들렸어요. 약 처방한 걸 보면 분명 감기약인데 왜 비뇨기과에서 처방전을 받아오셨어요? 그때 파노라마처럼 기억들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내과 4층, 비뇨기과 3층. 날 보며 당황했던 병원 직원들, 의사, 환장. 병원에서 홀딱 봤던 홀딱 벗은 남자 사람들의 포스터. 모두 남성. 진료실 책상 위에 있는 그 피규어. 모두 남성. 그것. 그 피규어는 그 남성의 그것. 감기에 걸렸으면서 비뇨기과엔 왜 갔냐는 약사의 질문에 전 도도하게 그 의사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말을 했고 약국을 도망가듯 나왔어요. 그 정신에서 대답이랍시고 웃긴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병원 가도 일주일은 아파야 나았던 감기가 비뇨기과 선생님이 주신 처방전에 하루 만에 나왔어요. 이젠 감기 걸리면 비뇨기과로 가려고요. 신청곡은 백지영의 여기가 아파. 하태성 씨가 솔직하게 밝히셨네요. 인터넷에서 본 얘기입니다 라고 이제 밝히셨어요. 동네 청년회장님이신 만복이 아저씨는 5년간 지극정숙으로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매일 밥을 챙겨주시는 만복이 아저씨를 보고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매일 밥을 매일 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저대고 난리도 아니에요. 5년간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밥을 줄 때마다 마음에 안 드나 밥이. 하루는 또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는 만복이 아저씨를 보고 걔는 싸가지 없는 개네. 콧잔등이 주름이 잡히면서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옆집에 사는 새마을 청년회의 회장님이신 갑수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놀리듯 말씀하셨어요. 저놈은 저 5년간 매일 밥 주는 주인도 몰라고 그냥 어째 저런요. 아이고 저게 다 멍청해서 대드는 거요. 똥개네 똥개요. 그렇게 놀리자 청년 회장님이신 만복이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요. 뭐 그래 너는 말이오 40년 넘게 밥 챙겨주시는 네 엄니한테도 대드는데 뭐 5년이 뭐 대수인가? 다 멍청해서 대드는 거요. 야 진짜 제대로 먹이네요. 진짜 충청도다. 예. 신청곡은 나인권의 멍청이. 자 조선경 씨의 사연입니다. 조선경 씨. 제가 한정식 집에서 서빙 일할 때 일이었어요. 무지무지 바쁜 피크 타임 때였죠. 테이블 벨이 울려서 달려갔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환타 주세요. 오렌지 맛, 파인애플 맛 두 가지 있는데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그러자 손님은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맛은 어떻게 내나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 뭐야 환타 처음 먹어보나. 아 뭐 색소하고 향을 넣겠죠. 그러자 손님은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 그럼 그냥 무난한 오렌지 주세요. 오렌지 맛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어 나는 환타 안 시켰는데? 환타 언제 시켰지? 환타 안 시켰는데? 아 뭐라고요 손님? 우리는 환타 아니고 황태 시켰어요. 황태. 황태 시켰는데? 황태? 그러니까 오렌지만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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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맛이 있어요? 뭔 맛이에요 이게? 이런 미친 귀꼬막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아유 어쩐지 맛이 두 가지나 있대길래. 아니 가게 특색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오렌지 맛 황태 맛. 야 근데 그 손님도 오렌지 맛을 시키시네요. 그걸 듣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니, 자신 있게 일단은... 얘기를 하니까. 아, 황태 주세요. 거의 최악인 걸 고른 거지. 황태 주세요. 바다 이야기 형님. 신호철님 남자분입니다. 오래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는 저녁이 되면 게스트분들이 모두 바베큐장에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했었어요. 그날은 7명의 게스트분들이 와주셨는데 모두 남자분들이었죠. 일행이 3명, 2명, 그리고 또 2명. 칙칙한 분위기에서 제가 먼저 주제를 던지면서 분위기를 힘들게 풀어나갔습니다. 다들 어디서 오셨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냐 등등. 다행히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면서 다들 신나게 고기에 소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3명이서 온 친구들은 현재 현역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다고 했고요. 가장 나이 많아 보이던 2명 형님들은 사업을 하나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그것이 그 바다 이야기라고 그 게임장이요. 이 바다 이야기 그 바다 이야기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본 곳인데 군인 친구 하나가 바로 붙더군요. 어 그거 불법 그 도박 게임장 아닌가요? 에 괜찮아. 그걸로 떼돈 벌 수 있어야. 다들 돈 많이 벌고 잡으면 연락해. 형님은 호탕하게 얘기하셨고 세 명의 군인 친구들은 호기심에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나머지 두 명 일행분은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직업이 아 예 뭐 그냥 뭐
답을 피하시길래 이런 얘기까지 좀 그러신가 했는데 그 바다 이야기 형님이 에이 난 바다 이야기까지 얘기해버렸는데 뭐 괜찮해? 얘기해봐! 하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아 저희는 그 경찰입니다. 다시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야, 네. 어, 얘기를 못하죠. 너무 신나서 얘기하고 야, 있는데. 이게 무슨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 자, 김복현 씨가 보내주셨어요. 70세가 넘은 큰 외삼촌의 마지막 재롱. 이게 무슨 말이지? 마지막 제로? 재롱. 네, 마지막 재롱.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은 상조에 가입하면 장례 지도사님들이 와서 장례를 도와주시는데 저희도 도움을 받아 장례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2일차 입관일에 간단히 제사를 지내는데 자식과 손자들이 모두 모여 장례 지도사님들의 지도하에 절차에 따라 절을 하고 술을 따라 올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은 고인께서 음식을 편안히 드실 수 있게 상주님들은 뒤를 돌아서 주세요. 그리고 고인께서 음식을 숟가락으로 한 9번 정도 드신 것 같으면 헛기침을 3번 해주세요. 그럼 다 드신 겁니다. 이러시더군요. 조금은 신기한 의식이었지만 저희는 설명에 따라 뒤를 돌아 속으로 1부터 9까지 셈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9초가량의 시간이 흘렀을 쯤 큰 외삼촌이 갑자기 손을 귀옆에 올리고는 다급히 다리를 굽혀서 뛸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70세 외삼촌께서요.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둘째 삼촌도 형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대로 따라서 쭈그리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때 큰 외삼촌이 세 번 껑충껑충 토끼띠문을 했고 둘째 삼촌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모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있고 장례 지도사님은 웃음을 참으시며 아니 헛기침 세 번 하라 그랬는데 토끼띠문을 뛰면 어떡합니까? 못 알아들었구나. 또 못 알아들었어. 헛기침 세 번 하라 그랬는데 토끼띠문을 뛰시면 어떡합니까? 절 사랑하세요? 절 사랑합니다. 알고 보니 평소 귀가 잘 안 들리시던 큰 외삼촌이 헛기침을 토끼띠문으로 잘못 들으신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토끼띠문으로 이해하셨는지 물어보자.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자식들 재롱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토끼띠문으로 재롱 보여주는 줄 알았어. 단하고 우픈 얘기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외할머니 제사 때마다 토끼띠문이 생각날 것 같아요. 와. 아니 익명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제목이에요. 익명이에요. 친구의 얘기지만 편의상 제 얘기처럼 써보겠습니다. 예, 본인 얘기입니다. 확실하죠. 예, 100%입니다. 예예. 대학교 때 좋아하는 동아리 선배 오빠랑 확실하죠. 공증이죠 이거. 예. 집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가방으로 대충 머리를 막고 막 뛰어가는데 선배 오빠가 우리 비 오는데 저기 여관에 좀 들어갔다 가자 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놀란 저는 여관이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잠깐만 들어갔다 가자.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오빠도 날 좋아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싶었죠. 어떡할래? 계속 재촉하는 오빠. 전 오빠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여관에 가는 게 처음이라. 그래서 오빠가 야 뭔 소리야? 네가 건대 입구 여관을 처음 가본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건대 입구 여관을 처음 가본다고? 아 건대 입구 여관. 전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야 저기 여관에 좀 들어갔다 가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는 42세 여자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년 전 어느 날 양손 가득 장을 보고 낑낑대며 저희 집 대문 앞에서 디지털 도어를 켜며 늘 누르던 대로 눌렀습니다. 근데 띠띠띠띠띠띠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다시 띠띠띠띠띠띠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뭐지? 띠띠띠띠띠띠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헐. 갑자기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번호 한 번 안 바꾸고 매일 살던 이 집인데 다시금 차분히 짐을 놓고 내 몸의 기억을 한껏 끌어올려 굳게 믿고 띠띠띠띠띠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헐, 몸도 기억을 못하지 뭡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익숙하다고 여기는 숫자들을 조합해서 눌러봤어요. 15분이 넘도록 못 열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애들은 학교에서 수업 중이고 막막했습니다. 결국 30분쯤 지나 남편에게서 전해 듣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알려준 번호가 너무 생소했어요. 보통 알려주면 아 맞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변호가 원래 그거였나?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측근에게 했더니 너무 심각하다며 병원에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면 무척 심각한 거라고. 그래서 신경외과를 찾아가서 치매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이란 정은 정확히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던진 치매 검사 질문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땡땡땡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뭐야 이게? 대한민국이요? 지금 여기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거 미친 거 확인하는 거 아니야? 서울이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몇 층? 뭐야 이게 뻔한 질문을 하고 그래? 대답하기 민망할 정도로 쉬운 질문이었어요. 다른 분들 검사할 때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뭐 시간 걸릴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산수를 묻더라고요. 100에서 7을 빼보세요. 93이요. 거기서 7을 빼세요. 당황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당황했어요. 있습니다. 네. 당황했어요. 아니, 너무 웃긴다.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아니, 생각 못한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종이에 적으면서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더 생각이 안 났어요. 10회 자리에서 빌려와서 빼야 되는데 86이요. 겨우 대답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7을 빼세요. 당황했어요. 네? 또 빼요? 너무 어려웠어요. 암산을 나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79요. 겨우 대답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7을 빼세요. 70이요. 거기서 또 7을 빼세요. 다시 머리에서 지진이 났어요. 이렇게 쉬운 걸 틀린다는 걸 너무 창피할 것 같고 자존심이 걸려있는 질문이었어요. 이젠 제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귀까지 빨개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걸 빼는 거야? 생각이 헷갈리면서 막 답도 안 나고 답답해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아가씨! 65잖아 65!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젊은 사람이 어떻게 노인네보다 못해? 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아가씨 왜 아무리 공부를 다시 해야겠어? 아 65야 그럼 세미 들여서 어떻게 짜증나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 뒤에 검사하실 할아버지께서 무슨 질문을 할지 궁금해서 귀에다가 계속 귀를 대고 있었대요. 같이 계산하고 계셨던 거죠. 답답하니까 들어와서 65라고. 젊은 간호사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 보호자에게도 자존심을 만회할 기회도 없이 여기서 질문이 끝이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치매가 아니라 심각한 건망증이라는 결과를 듣고 나왔지만 산수도 못하는 바보 사람 같아서 상처만 입고 집으로 왔어요. 일의 자리 계산도 계산기에 너무 의존한 폐인 것 같아요. 신청곡은 프라잉걸스의 더하기 빼기. 글쓴이 조기자 희자입니다. 조기희씨. 조기희씨. 조기희. 글 제목은 경계 근무 이상류. 군대 사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ROTC 출신으로 화천에 있는 7사단 칠성부대에서 105mm 포 육문을 관장하는 점포대장이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제 후임 점포대장인 권중희가 일요일 근무를 서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일요일은 간부 1명이 전체 병사들을 관리하고요.
병사들은 푹 쉬고 돌아가며 경계 근무를 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상급 부대에서 순찰차가 오기도 합니다. 순찰차가 오게 되면은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유선으로 보고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래야 당직 사관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경계 초소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서 권중이가 확인도 할 겸 심심해서 경계 초소에 전화를 겁니다. 응대 전화기 진짜 이런 소리가 나. 아, 무슨 일 없지? 예, 없습니다. 확실해? 개미 한 마리 지나간 거 없다는 거지? 예, 확실합니다. 선녀탕으로 지나간 차도 없고. 여기서 선녀탕은 저희 부대를 끼고 흐르는 계곡. 그런데 별 하나 찍힌 차가 지나가긴 했습니다. 오! 오! 순간 권중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별이라뇨. 군대에서 별은 정말 보기 힘든 계급 아닙니까? 야마! 별! 너 그걸 보고를 왜 안 해? 언제 갔어? 언제 갔어? 지나간 지 5분 정도 됐습니다. 사단장인가? 권중이는 폰에는 물론이고 대대한 연대까지 초비상 사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라고 하고 경계 초소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복장을 갖추고 말이죠. 병사들이 경례는 제대로 했을까? 경례 소리는 컸을까? 작았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을 하며 초소에 들어섰죠. 야, 이거 아직 안 내려왔지? 네, 그렇습니다. 네 경례 똑바로 했어? 경례는 안 했습니다. 뭐? 경례를 뭐? 너 경례를 했어? 와, 미치겠네. 이거 이제 일단 두고 보자. 아유, 이것들을 진짜. 그리고 잠시 후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길 먼지에 휩싸여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아까 올라갔다는 그 별 하나짜리 차가 확실했죠. 긴장감이 몰려왔고 이번엔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하리! 하트리! 창! 턴! 결! 할 수 있습니다! 경례를 너무 크게 안 걸었을까요? 차도 놀란 듯 약간 좌우로 흔들거리더군요.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는 차.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차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원래 스타는 차에 번호판이 없는데 빨간 바탕 위에 찍힌 은색 별을 상상하며 번호판을 확인하는 그 순간 어라, 거기엔 평범한 번호판이 달려있었고 응? 앞을 봤더니 거기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별 하나 치킨. 치킨집이 별 하나 치킨이야.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 하나 치킨 영업 차량이었습니다. 아하. 화천 골짜기에 새롭게 오픈한 치킨집이죠.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비상임을 알리고 배달차에 멋지게 경례까지 한 거였습니다. 참고로 그 별 하나 치킨집은 그 후에 B별 H 하나 치킨 앞자 따서 BHC가 되었다는. 중고거래라는 제목이고요. 글 쓴 이 익명 네, 남자분이십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매주 등산을 하다 보니 작년에 샀던 등산화 밑창이 벌써 털렁거리더군요. 야, 매주 등산을 하는구나. 야,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하지만 1년 만에 새 등산화를 사기엔 부담스러웠고 결국 중고거래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내내 중고거래 앱으로 검색을 한 결과 마음에 드는 등산화를 발견했습니다. 소개 글입니다. 정말 딱 두 번 신어보고 보냅니다. 세 번을 못 신고 보내는 것이 아쉬울 정도네요. 금정산성 동문에서 검정 모자 회색 반팔 찾으시면 됩니다. 쿨거래 춘수. 금정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나 봅니다. 저는 바로 톡을 보냈고 3시에 부산 금정산성 동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금정산성은 금정산성 금정산성은 발음 잘해줘야 돼요. 금정산성은 네, 부산과 양산 경계에 있는 금정산 성곽이며 꽤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등산이지만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간 거래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
검정 모자에 회색 반팔을 입으신 인상 좋으신 어르신이 서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물건부터 볼 수 있을까요? 순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시던 어르신이 살짝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혹시 안 갖고 나오신 거 아니죠? 저 버스 타고 멀리서 왔는데. 아니요. 예.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갖고 나왔는데. 아이고, 뭐지? 그런데 아이고 신고 왔네요. 바꿔 신어야 되는 거야? 네. 바꿔 신어야 돼? 자, 이스턴 뒤에서 있어요. 세 번을 못 신고 보내는 게 아쉬우셨는지 판매하는 신발을 본인이 직접 신고 오신 겁니다. 하지만 쿨거래 준수라고 쓰신 글이 신경 쓰이셨는지 주섬주섬 신발을 벗으시고는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고는 안 돼요. 나도 멀리서 오긴 했지만 연세도 있으신 분을 맨발로 가게 할 수는 없었기에 거래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신발 신으시고 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저씨는 아이고 쿨거래 준수해야죠. 쿨거래 준수. 그렇게 쿨거래를 10번 정도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방금 벗은 등산화를 기어이 제 손에 쥐어주셨고 저는 계속 사양을 하다가 결국 등산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거래 후기라도 좋게 써드리자. 저는 폰을 꺼내서 중고 거래 앱을 켰습니다. 앱이 켜지자 제일 위에 새로운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제목 아무 신발이나 삽니다.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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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급해요. 제가 있는 곳까지 직접 오셔야 합니다. 차비만큼 더 드릴게요. 금정산성 동문에서 검정 모자, 회색 반팔, 흰색 양말 찾으시면 됩니다. 꿀거래 준수. 아저씨 다음에 다시 거래하게 된다면 꼭 신발 매장 앞에서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등산화는 잘 신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누가 왔나 모르겠네. 자 익명입니다. 바닷가에서 라는 제목이에요. 여자분이 보내주셨고요. 재작년 마흔을 앞두고 솔로 친구들과 모여서 바닷가 앞 횟집에서 소주를 괴짝으로 마시고 있었어요. 엄청 먹었나 보다. 회와 소주를 물처럼 드링킹했더니 급신호가 와서. 봐, 급신호가 와야 돼. 신호. 그게 사연이 만들어지는 네, 거야. 신호 사연. 급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깔끔쟁이였던 제 눈엔 인적이 없고 어두컴컴한 바다가 보였고. 급신호 왔을 땐 그런 것들이 보일까? 구석에 가서 모래를 파고 담배를 물고 큰 볼일을 보는데 깜깜했던 바다에 섬광이 비치는 거예요. 섬광이라는 표현 되게 밝은 건데. 속으로 설마 UFO? 나 똥 싸다가 외계인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 하며 하늘을 봤는데 UFO는 보이지 않았고 내가 술을 너무 마셨나 보다 하고 횟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꽐라가 된 남자가 들어와 앉더니 이랬더니 이렇게 막 떠들더군요. 취한 거야 그 남자도 옆에서. 야 나 진짜 내가 야 방금 내가 깜짝 야 바다 거북이가 알 낳는 걸로 봤어. 와 내가 진짜 바닷가에서 야 와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 거야. 그러자 일행들은 한국에서 무슨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냐며 핀잔을 줬고 남자는 억울한 듯이 또 말했어요. 야 진짜 봤어 진짜. 거북이가 진짜 모래를 막 파더니 야 알을 막 거기다 놨다니까. 아 진짜 내가 사진도 찍었어. 야 보여줘 하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순간 아까 제가 봤던 섬광이 그 휴대폰 플래시였다는 걸 깨달았죠. 안 돼! 소리치며 남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팔팔 끓고 있던 매운탕에 던져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북이의 복수. 아 그래도 잘했네 그래도.
덕분에 합의금으로 생돈 30만 원을 날렸지만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비밀을 지켰고 여전히 저를 도라이처럼 보던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친구가 말했어요. 야 근데 이거 아이클라우드에 사진 자동 저장되지 않냐? 아 그거 애기폰이야? 전 비밀과 돈 둘 다 잃었어요. 자 제목이 이게 뭐야? 변비 걸린 손주 이야기? 자 글 쓴 이는 신태식 씨입니다. 6살 된 저희 손주는 변비가 심한 편입니다. 그날도 5일 정도 응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고야. 혹시 변비에 좋은 한약이 있을까 싶어서 손주 손을 잡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변비가 심하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여기 곡지혀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팔을 구부렸을 때 윗팔과 아랫팔에 뼈가 만나는 지점에 움푹 팬 곳이 있는데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대장이 자극됩니다. 팔꿈치 근처에 그 만나는 부분에 여기 쪽 들어간 부분. 아 이거 팔을 구부렸을 때. 그러니까 바깥쪽 안쪽. 그러니까 팔 위하고 아랫팔 뼈가 네. 만나는 지점에 움푹 팬 곳이 있다니까 여기 여기쯤인 것 같은데. 여기인가? 아, 예. 여기 여기인데? 뼈가 만나. 예.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여기. 뼈가 어떻게, 만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뼈가 어떻게 만나지? 200개 정도가 있죠. 잠깐만 있어봐. 우리 아무튼 거기를 꾹꾹 눌러주면 대장이 자극이 된대요. 대장. 어떻게 예. 만나는 거죠? 예, 여기저기 막 눌러보세요. 예, 예. 여기저기. 그리고는 아들에게 우리 아기 환자님은 마지막 응가를 놓은 게 언제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손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 어 지금요? 어? 어? 누르자마자 바로 나와 버튼 혈자리를 누르자마자 바로 응가가 나오다니 우와. 정말 용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와, 야 이게 아 여기 아 여기야 여기래 여기 사이 여기 여기 아 여기요 아 여기요 비열이야. 자꾸 여러분 자꾸 누르지 마세요. 아 여러분 저 잠시 후에 눌러주세요. 방송 중이에요. 방송이니까 네. 고래의 비밀 박혜연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뒤에 고부 사이로 보이는 두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두 분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너무 잘 들렸습니다. 며느리로 보이시는 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죠. 두 분 대화에 나오는 인물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범이 범이? 가명이죠. 가명. 가명이에요. 네. 어머니 우리 범이 폭경 수술을 잠깐만요. 네. 가명. 네. 안 했어요? 가명이죠. 가명인데 네? 안 했어요? 실화네요. 네. 자. 안 했어요는 뭐야? 네.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보세요? 가명이라니까. 아니 왜 그냥 물어본 건데 뭐. 네네네. 그냥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가명입니다. 자. 어머니 우리 범이 폭경 수술을 시켜야 하는데 몇 년째 안 한다고 미루기만 하고 걱정이에요. 아 무섭다고 안 한대요. 이따 어머니 말씀 좀 잘 좀 해주세요.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같은 걱정이라 두 분 말씀에 더욱 관심이 갔죠.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유 요즘은 잘 씻고 다녀서 안 해도 된다더라. 그 뭐 달라고 시키냐 그거. 아니요 어머니 요즘 TV에 잘 나오는 비뇨기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시키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과추형을 말하는 것 같았죠. 아유 예 안 하고도 아들 딸 낳고 잘못 살더라. 응 냅둬라 그냥. 설득이 안 먹히자 며느리분이 공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범위 예비 언제 시키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범위 예비 안 했다. 네? 아, 아닌데 했어요. 아니야 안 한다고 하도 고집 부려서 안 시켰어. 며느리분이 다시 아닌데 했는데 이랬고 할머니께서는 더욱 단호하게 얘는 안 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며느리분의 강한 한방 아닌데 제가 봤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의 승리였죠. 할머니는 순간 움찔하시더니 뭔가 생각이 나신 듯 다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휴, 네 시아버지도 안 했었는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그런 거 할 생각도 못했지. 그래도 5남매 낳고 잘만 살았는데 뭔가 TMI 같았지만 할머니가 공격법을 바꾸신 건가 싶어 더욱 경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아버지 가시고 상 치르면서 염하는데 보니까 했더라고. 뭐야? 염하다가 그냥 놀라 까무러 친 줄 알았어. 아들이나 애비나 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줘야지. 범이도 냅둬라. 너 냅둬도 지들이 다 알아서 잘하는구만. 할머니의 완벽한 완승이었습니다. 그날 전 큰 깨달음을 얻고 저도 그냥 냅두기로 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야. 이게 그럼 결국에 어떻게 글쓴이 백도흠씨입니다. 훈련소에서 겪은 일. 때는 2006년 저는 공군 부사관 출신으로 부사관 후보생이라는 계급으로 3개월간의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유격 훈련을 받던 때의 일입니다. 유격 훈련은 일주일간 진행되는 훈련으로 이 일주일간은 본인의 이름 대신 예를 들어서 720번 보라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812번 보라매로 차갑고 매서운 조교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네! 812번 보라매! 관등 성명을 연신 거듭하며 이를 악물고 유격체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격체조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 동작은 다리를 왼쪽으로 뒤틀 때는 고개를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뒤틀고 다리를 오른쪽으로 뒤틀 때는 고개를 다시 반대 방향 왼쪽으로 뒤틀고 힘들다. 악마의 화신인 조교님은 이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시선 처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선 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멀뚱멀뚱 엉뚱한 방향으로 고개를 뒤트는 순간에는 712번 보람의 열애 805번 보람의 열애를 어김없이 외쳤고 그렇게 열애를 당하면 조교님과 1대1 오붓한 집중 케어를 받으며 점심때 먹은 음식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 그러니까 열애가 잘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못한 사람만 찍어가지고. 나와. 열애는 거의 뭐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한 명의 보라매를 아주 파김치처럼 만들어낸 조교님이 우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주 제 멋대로들이야. 시선 처리 똑바로 안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누워서 온갖 인상을 쓰며 동작을 하고 있던 동기가 갑자기 고요한 정막을 깨고 소리쳤습니다. 네! 850번! 보라매! 딱히 눈이 마주치거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관등 성명을 대는 거였어요. 넌 뭐야? 850번 보라매 기생! 네! 850번! 보라매! 넌 뭐야? 나한테 불만 있나? 에? 에?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순간 제 동기의 명찰을 확인한 조교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던 모습을요. 이내 잠깐 정적이 흐르고 조교님은 환한 치아를 드러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뭐지? 뭐야? 850번 보람의 원위치. 원위치. 아, 제 동기는 영분을 모른 채 다시 누워 동작을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그제야 동기의 명찰을 제대로 본 순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동기의 이름은 신성철이었습니다. 신성철이 똑바로 안 해. 850번 보람의 신보람의 일어나지. 어, 뭐야?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850번 보람에. 자기가 신성철이니까. 850번 보람에. 신선철이. 신성철이를 비롯한 동기들아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신선철이.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신선철이 똑바로 안 해.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